이순신의 영화 명량이 어제 관객 1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한 지 불과 36일 만입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차지한 건 물론이고요.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영화 명량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경상우수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삼성 장군급인데 경상우수사로 등장하는 배설이란 인물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영화가 배설을 최악의 비겁자로 왜곡했다. 후손들이 지금 놀림에다가 왕따까지 당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요. 심지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보지요. 경주배 씨 후손이세요. 경북대학교 배한동 명예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설이라는 인물. 에, 사실은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역사적으로 예. 어떤 분입니까? 예, 배설 경상무수사는 선조 때 그 읍양장 배동문 선생의 그 장남으로 출생해가지고 예. 여러 고을의 그 이 부사나 목사를 거쳤습니다. 말년에는 이 명량 해전 전에 예예 칠천량 해전에서 이 배 12척을 구해가지고 예.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의 이 토대가 됐다 하는 게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나와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7천량 해전이 있을 때 이 12척을 구해낸 인물. 우리가 이렇게 예. 이제 대략적으로 예. 알고 있었는데 영화 예. 명량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배설이라는 인물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 묘사가 사자 명예훼손급에 해당된다. 왜곡이 정말 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 영화를 제가 직접 그 봤거든요. 예, 예. 그 정말 양날하고 아주 비읍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떤 장면이 예. 기억이 나냐면 명량해전이 시작되기 전에 탈영에서 도주를 하다가 우리 아군이 쏜 뭐 화살에 암살당하는 예, 예. 이런 인물로 그려지고 또 그 예, 전에 예. 거북선을 불태우는 예, 불태우려고 시도하는 그런 인물로 또 그려지죠 영화 속에서는.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게 전부 그 역사적 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역사 완전한 왜곡입니다. 어허. 사실 그 배설 장군은 예. 그 당시 명량해전 이전에 해상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 걸리는 수질에 의해 가지고 예. 그때는 벌써 휴양 중이었고 이 거북선 불태우고 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고 정말 그 저도 이 과연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화가 무척 났습니다. 거북선 불태운 것도 아닌가요? 그 당시 그 거북선을 만든 적도 없고요. 예. 그전에는 거북선이 있었는데 이 7천만 해전에서 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데도 거북선을 불태우고 화살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그것도 모르고 본 사람들한테는 배설이 그 외눈보다도 더 죽일놈이 닿고 이렇게 그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저들은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러면은 그 병이 나서 군대를 이탈한 것도 다 허락을 받고 예예 유양을 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난중일기에 9월 2일자에 예. 배설이 그 새벽에 도망갔다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이틀 전에 예. 8월 30일날 난중일기에 보면 배설 장군이 수질로 인해 가지고 몸조리하겠다고 그 휴가 신청하여서 이순신 장군이 직접 무트로 그 육지로 내리라고 허락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는 신병 치료를 그 휴양을 허락했다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기록하고 이틀 후에는 완전히 또 도망자로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예. 이순신 장군이 아마 상당히 그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것은 아마 그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일기라는 것이 무슨 그 개인의 어떤 편견이나 회한이나 감정 같은 게 많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난중일기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 이 경상우수사 배설에게 수사는 어찌 피하려고만 하시오 이렇게 호통쳤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업신여기고 오만한 태도를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묘사한 기록도 있어서 이순신 예. 장군에게 대항한 장수라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는 판단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난중일기에도 뭐 저도 그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만은 예.
배설 그 경상 우수사나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직대가 왔을 때 그 계급이 같습니다. 이 종삼품으로 같은 계급인데요. 예.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는 것이 지금 역사의 기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영화적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서 뭔가 이렇게 예, 예. 대항하는 인물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지만 예. 이것이 그 사자에 대한 명백한 그 명예훼손이 될 때는 아주 그 곤란한 일이 아닙니까? 영화적 상상력을 인정 안 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쳤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지나친 것이죠, 완전히. 예. 영화 때문에 지금 그럼 경주배 씨 중종의 후손들이 어떤 고통 피해를 겪고 계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아,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까? 예, 예. 저희 그 조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예. 학교로부터 이 친구라고 놀려대서 학교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 전화가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 근데 그배 씨는 굉장히 많은데 배 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놀린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배설이니까 그배 씨들 그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이 대구시 그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을 갖다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성주의 그 집성촌에가 뭐 어른들도 농번기 지금 한참 바쁜 철인데도 이 영화 이후에는 막 허탈해가요. 그 일하러 가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우리 선조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후손들이 예, 예. 허탈감, 이게 분함을 참지 예. 못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화사 측에도 입장을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예. 경주배 씨 후손들의 이 반발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영화사 측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영화는 픽션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작가와 예. 감독의 상상력을 동원한 각색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라면서 예. 무대응 방침을 밝혀왔거든요. 지나치면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공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인 그 배설 장군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 왜곡이 지나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 후손들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정말로 영화 상영 중지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들이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그 논의한 결과 문광부에다가 영화 상영 중지 신청을 금주 내로 할 그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어떤 명예훼손 법적인 대응까지 들어갈 생각이세요? 예예 예. 이 분명히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잘못을 얻어가지고 예, 예. 형사 고발을 하고 이 조상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또 후손들의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예.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손해배상까지 예예 예. 영화사 측하고 좀 뭐랄까 대화를 좀 나눠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야기 나눈 건 없으세요? 지금 전혀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연락을 몇 차례 우리 그 후손들이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지금 사자 명예훼손을 외치면서 나섰습니다. 그 내막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CJ 영화사 측에도 반론을 요청했습니다만 무대응 입장을 밝혀왔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배설 장군의 후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배한동 명예교수였습니다.